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너는 물어본다. 유 ask. 넌 물어보니? 넌 물어보니? Do you ask? 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한다. They 아이고 잘못 썼네 선생님이.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Answer는 대답하다란 하다시고 이 안에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그럼 이제 묻는 말첫 번째 단계. 그들이 대답하니? Do they answer? 그럼 문장 완성하기.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뭐라고? 오케이.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왜 맨날 학원 와서 해? 하다가 여기서 한번더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Do they answer the question? 뭐라고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question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질문이고요. answer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이렇게 묻는 말 하려고 나왔죠.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뭘 써요? 뭐 대신 안 만기 잃어봤자 해서 뭘, 뭐로 바꿔 써요? 대신에, 그렇죠. 그래서 the question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에 it이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너는 가지고 있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가지고 있다. 그렇죠. You hav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You have. 누가다? 묻는 말로 바꾸면 Do you have? 그러면 문장 완성하기. 그다음 뭐라고? What? 그다음 뭐? 너무 작게 해서 안 들려. What do you 뭐? What do in your pocket? 자, 민준이 아직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우리가 왜 누가다를 만들고 누가니를 왜 만들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응? 그걸 만들고 나서 왜이 문장을 왜 완성시킬까를 잘 생각해봐. 다시. 너는 가지고 있다. 유 have가 가지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에 you are have 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의 종류는 비 동사가 아니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다라는 선생님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따질 차례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다는 것도 하죠. 왜 해요?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거나 not을 쓸때 돈,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할 때, you not have가 아니고, you don't have죠. don't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이 속에 to가 들어있기 때문에 don't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도 다 그거야. 이 속에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말이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든대. 영어를 쓰는 사람.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든대.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대. 그래서 do you have를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니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말 속에 이제 전체 문장을 완성시킬 때 do you have란 말이 어딘가에 중요한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넌 주머니 안에 뭘 갖고 있니? 완성하면 뭐가 돼요? what 하고 아까 만들었던 do you have 한 다음에 남은 말들을 쭉 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라고? What do you have? 무엇을 넌 가지고 있니?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랬더니 이걸 갖고 있대요.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much money의 뜻은 뭐고? 많은 돈이고, 많은 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 많은 돈. 그래서 much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이 속에 되어 있던 to가 앞으로 나가고, I는 you로 바뀌죠. 그래서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민준이가 20번까지 했네요. 그러면, 오, 오늘은 두 문장 더 했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번 총 10문장. 안녕히 가세요. 다음 할 사람 오세요.